아려랑 유튜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려예요. 오늘은 초보의 야생이 아니고요, 오늘은 초보의 건축 시간이에요. 예! 오늘은 이거 테스처 팩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무늬 테스처 팩으로 할 거예요. 눈부시게 화려한 본 테스터 팩으로 여러분의 월드를 꾸며보십시오. 화사한 무늬, 물론 귀여운 뜨개질 인형, 동물들이 가득한답니다 라고 써있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심쿵. 너무 심쿵. 이거 애깨 만지고 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서버 시동 중에 왜 이렇게 많이 되는 거야? 아 귀여워서 그런가? 어! 와!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날지? 이거 어떻게 날죠, 여러분? 오! 맞다, 이렇게 나는 거였지. 우와, 징그럽게 생겼어.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파랑개비를 없애버렸다. 파랑개비 맞네. 마른 덩굴, 장식으로 누가 사용합니까, 저걸? 이건 뭐지? 하늘 위로 날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하늘 위로 어떻게 날죠? 우와! 다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토끼야 저게? 이게 토끼야? 심쿵해버린 아죠. 저게 토끼야? 오, 이렇게 하면 날거나. 너무 막 누르면 안 되고. 오, 이렇게 하면 되고. 양대도 있고. 오, 불지역도 있네. 어느 지역이 가장 예쁘게 지어질까? 역시 초록색이죠? 자, 여기 어우러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죠. 누가 때린지도 모른 채 영원히 살아간다 해. 물에 빠져서 옆으로 가라고 계속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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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소고기가 나왔는데? 이거 나 죽겠어, 나 죽겠어. 나와. 아이고, 예. 아, 이게 채굴 아닌데? 이거, 빈지도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였지. 이건 뭐죠? 바다 랜턴. 이건 뭐죠? 영혼 모래. 내리. 문, 정글나무, 자작나무, 전나무. 우와, 바람개비, 민들레 양귀미가 저렇게 생겼다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거미는, 갑자기 잔인해졌다. 이건 뭐지?
철창이래. 철창이 저렇게 귀엽게 생겼어? 어떤 계단으로 할까? 사경. 솔직히 나무가 가장 나을 것 같죠, 여러분? 나무. 나무. 발광석 없나? 아, 바다렌터밖에 없는 건가? 바다렌터 쓰자. 어쩔 수 없다. 바다렌터 쓰자. 이거 잔디블럭. 이거랑? 정거해놔. 자작나무야? 네더 사마귀? 이건 뭐야? 참나무 원목? 황금블록, 철블록, 청금송, 다이아. 이건 뭐야? 아, 이건 참, 좀비, 미더스, 드래곤? 드래곤? 분홍색 튤립, 화분, 해놓고. 야, 잠깐만! 잠깐만! 이 귀여운 이 호박은 뭐죠? 재고랜턴. 이 귀여운 호박은 뭐죠? 설치해줘야 하나? 절귀. 유리. 거미줄. 책장. 석양계단 일단 넣어놓고 일단 집은 좀 아담하게 만들 거예요. 원래 제가 대형 건물로 만들지만 오늘은 귀여운 모드기 때문에 아담하게 아담한 집이 되게 귀엽게 생기기 때문에 오늘은 귀여움을 발사해버리는 아담한 집을 아주 아담하고 귀엽고 아주 사랑스러운 집을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거 왜 설치가 안 돼? 설치돼. 너무 속도가 느리죠,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이거 아주 신중하게. 아, 아담한 집이 이런 사이즈였나? 괜찮아? 열심히. 좋아. 예뻐. 열심히. 기침이 나오려 하네? 근데 기침이 나을락 말락한다. 나을락 말락해가지고. 아, 모르겠다, 코. 물좀 마시고. 아우, 시원해라. 아우, 시원해.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크가 재밌어요? 아니면 제가 올리는 로블록스가 재밌어요? 당연히 마크겠죠? 어떤 한 분이 마크 재밌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건축물 보시고, 혹시 자기가 원하는 건축물 지어달라 하고 자기가 그거 보고 짓고 싶으면은 말해주세요 댓글로. 그럼 제가 한번 지어볼게요. 여기 세 개, 여기 하나. 좋았어.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집을 완성할 때까지. 이걸 이쪽을 살짝 대문적으로 바다 랜턴을 설치해 줄게요, 여러분. 바다 랜턴이 그래도 꽤 예쁘긴 해요. 그리고 안 돼, 안 돼. 자작나무 목재로, 그럼 이쪽을 자작나무 목재로 바꿔주고. 자, 바다 랜턴 설치! 밝아, 밝아, 밝아. 밝아 죽겠어. 아이고, 밝아 죽겠어가 아니라, 밝아. 밝아서 좋게. 대칭으로. 뭐가 대칭으로도 부족하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다. 좋아. 하나, 둘. 아, 초집중을 하다 보니 말을 못하게 되네. 제가 초집중을 별로 안 하는데, 이런 집중력이 필요한 건축물에서는 제가 초집중을 되게 많이 하게 되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초집중 많이 하는 거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 뭐야? 여기 왜 없어? 바다 랜턴. 아, 좋아라. 밝죠? 밝죠? 정말 밝죠? 이거 전나무. 전나무. 괜찮으려나? 괜찮나? 이거 지금 문이 잘못 열린 것 같은데, 지금. 괜찮나, 이거 지금. 아이고, 괜찮아? 어차피 바다 랜턴으로 바꿔야 하는데. 어차피 바다 랜턴으로 바꾸려 했어요. 아, 이거 문. 됐다. 이렇게 열기 귀찮잖아요? 이거 발판을 깔아줄게요. 아, 이거 바닥 채워야 하는데? 이것도, 바다 랜턴 또 나서야 되겠네. 좋았어. 좋아. 무슨 소리 들렸어? 짜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트를 만들어 보았어요. 후후후. 여기 하트하고.
좋아, 밝은 게 좋으니까. 고미상담소, 고미상담소, 예! 아이고, 할말 없으니까 노래나 부를까요, 여러분? 노래 부르고 싶은데. 고미상담하러 오셨나요, 손님? 네! 알겠습니다. 고미상담 하는 아려 예 랄랄랄랄라 즐거운 랄랄라 즐거운 건축시 내가 뭘 파고 있던 거야? 드든 아려는 뭘 파고 있었을까요? 문제 1번 아무것도 안 판다. 문제 2번. 뭘 팠나? 문제 3번. 아무것도 안 팠다. 인정. 아무것도 못 봤다고 쳐주세요. 기억할게. 기억해줘. 제발 혼자 울지 마. 몸은 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네 곁에 한마다 와서 노래 들려줄게. 기억해줘. 제발 혼자 울지 마. 몸은 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네 곁에 한마다 와서 노래를 들려줄게. 기억해줘. 제발 혼자 울지 마. 몸은 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네 곁에 기억해. 제발 혼자 울지 마. 몸은 저 멀리 있어도 마음. 제발 혼자 울지 마. 너무 저 멀리 있어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주 좋죠? 코코예요. 기억해 줘. 제발 혼자 울지 마. 너무 저 멀리 있어. 너무 웃긴데? 너무 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네 곁에 밤마다 와서 내가 지금 뭘 했더거니 지붕을 만들었을 때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았어. 저는 건축은 좀 해봤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좋아. 너무 예쁘다. 이거 제 친구는 이거 고양이랑 강아지 길들이는 법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줬어요. 그 친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좀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게 생각해요. 걔는 아주 착한 친구거든요.
아, 좋아. 너무 좋아. 나 지금 행복해. 건축이 되게 행복해. 잘했죠, 여러분, 저.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와, 잘했다 이러면서 지금 하시겠지?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아, 왜 이래? 아, 내가 왜 이런 짓을? 아.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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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주 초고수만 쓴다는 이런 석연계단을 내가 쓰고 있다니. 건축 초고수다, 난. 건축은 제가 되게 잘해요. 왜 이렇게 안 설치해져? 위에는 안 설치해도 되지? 그러면? 안 설치되네? 내가 생각했던 게 이건데? 오, 설치된다. 오케이. 얘 잘해야 되네? 이거는 지금 오케이. 아, 이게 저절로 되는구나. 부담 없이 할수 있겠구만. 이거 왜안 돼? 이거 좀안 됐죠? 그럼 둘 중에 한 개가 이렇게 돼줘야지. 좋아. 진짜 잘했죠? 아, 이쪽이 아닌데? 내가 어느 쪽을 보여주고 있던 거야? 여러분들이 보면 놀랄 것입니다. 짜잔. 지붕 너무 예쁘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여러분. 완성 되신 줄 알았죠? 아래가 그렇게 끝낼 일이 없어요. 저는 집안 꾸미기까지 완벽하게 할 겁니다. 침대랑 화분밖에 안 설치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코가 계속 막힌, 네? 힘들다. 아, 비야, 하늘아, 너도 내 마음을 아는 거니요? 왜 이렇게 비가 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고마운데. 누가 내 건축물을 부셨냐? 아려입니다오. 아, 그건 나잖아. 아, 죄송합니다요. 사실 제가 부셨습니다. 그게 나잖아! 씩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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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끝이네? 아. 짜잔! 반성이 아니고. 아직 할게 한참 남았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마 좋아요랑 댓글 다시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아요는 미리 눌러주시고. 네! 그러셔야죠. 네요? 아시죠? 와, 그게 어딨을까? 여기 없고. 아, 여기 있다. 댓글. 현수막.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요거. 좋아. 너무 좋아. 분홍색. 너무 했죠? 제가 너무 과하게 했나? 좋아. 예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너무 예쁘죠? 옆에도 똑같이 달아줍니다. 보라색 현수막을 달아주시고 자홍색 현수막을 달아주시고 분홍색도 달아주시고요. 보라색. 여러분, 제가 건축 초보 같습니까? 지금 제가 전혀 안 보이죠, 그렇게? 지금 완전 고수 같죠? 저 지금 짱 잘하죠? 아랴, 지금, 아랴 선수 지금 아주 폭발 안 하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유리야, 내가 깨지지 말라 했을 텐데. 언제 누가 깨지라 했었니? 잉옥, 아주 혼내려고 지금 일하고 있구만. 이놈 유리! 그 누구가 너를 깨지라고 해놨는가? 아무도 없었습니다요. 없었는데 왜 깨져?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아아 어 뭐였지? 아련해지기 때문에 분홍색 카펫을 이렇게 줄줄이 깔아주시고 다다다란다 다라다라. 하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 아직 여러분 남은 게 있어요. 침대를 설치해야죠. 어, 알레 완성은 침대인걸. 작업대.
인도상자? 상자라 바꾸고요? 아버 보여야 돼? 오, 엔더의 눈. 아니야. 침대는 역시 파란색. 안 설치되지는? 됐다. 그럼 이쪽 말고 이렇게 떼가지고 이걸 깔고 좋아 좋아 좋아.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좋아. 왠지 모르게 좋아. 느낌이 그냥 좋아. 이상하죠?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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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소리가 너무 시끄럽네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시끄럽게 하라 그랬어? 저요, 저요, 저요. 아니, 그렇게 많이 시끄럽게 하란 말이야! 아니, 시끄럽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 하지 말란 말이야! 칭찬받는 줄 알았는데. 야, 누가 그런 걸로 칭찬을 받느냐?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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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지금 얘네들이, 어디 혼내려고 지금 나한테 떼쥐떼쥐를 맞고 싶은 거야? 떼쥐떼쥐? 아니요. 화가 난다, 화가 나. 금주님, 참으십시오. 그래, 나 위로하는 건 너밖에 없구나. 걔네들은 어리석은 아이들이니. 자, 여길 깨고. 옆에는 튤립을 이렇게 누가 센스 있게 여기다가 이렇게 튤립을 해놨니? 저요, 전 센스 있게 튤립을 해놨습니다. 그래, 네가 한게 아니라 다른 애가 한거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니요? 여기에 뭐가 부족하죠? 이쪽에? 됐죠? 딱지 날개? 고민이다, 고민이야. 그게 어딨지? 어디 갔지? 어디 그거지? 그거 없으면 우리 막아놓을게. 아이, 어쩔 수 없지. 꽃이나 달자. 짜자, 고공추 침대. 자, 이제 인테리어까지 마무리했으니, 이제 집과 사진을. 자,
자, 이제 클로지. 여러분, 지금까지요. 막. 여러분, 지금까지 마크 초보 야세계. 아유, 보고 볼게요. 지금까지 마크 초보 야생의 아니 막 지금까지 마크 초보의 건축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야오,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 진짜 너무 예쁘죠. 마지막에 좀 비가 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예쁜 집이 완성되었어요. 그럼 저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 좋은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